네, 기저귀 따로 분리배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해몽이라고 하고요. 네, 좀 넘어갈게요. 아, 저는 이제 이 일본 여행, 이제 저희가 스터디 투어를 다니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다들 기저귀 얘기를 하지? 지금 애도 안 낳는데 초저출생 시대에 왜 기저귀 얘기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지금 초저출생 시대여서 이렇게 출생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나이 든 성인들이 기저귀를 차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2013년, 약 10년 전에 비하면은 15배 정도 되겠네요. 네. 원래 160억 원 정도의 성장 추이를 보이던 이제 성인용 이런 기저귀 시장이 2,400억 원의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이미 진입한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70대 이상 노인이 이제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20% 이상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는 이제 유아용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인들이 쓰는 그 기저귀 문제로 지금 국면이 넘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저귀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사실 0세부터 100세까지 쭉 기저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반려동물 기저귀도 있고 당연히 일회용 생리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도 있고 유아용 기저귀까지 있으니 이 기저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저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넘사벽 폐기량입니다. 그러면 기저귀 태우면 되는데 왜 문제야? 라는 이제 고민들이 드실 텐데 기저귀를 넣은 순간 기저귀에 있는 이제 소변과 대변 때문에 소각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막 뜨겁게 만들어 열 에너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시 식으면서 또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처리 비용은 또 올라가고 다이옥신과 유해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소각장 내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싹 태우는 건 사실 답이 아닌데 매립지는 점점 좁아져가고 이제 한국도 곧 매립 소각 후 매립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 진즉 있었고 한국도 지금 이 문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저귀의 구조를 보면 기저귀는 플라스틱과 결국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만든 종이 펄프가 살에 닿는 부분이고 그 외에 흡수와 방수를 맡고 있는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AP라는 고흡수성 수지인데요. 이 고흡수성 수지의 대표 사례는 이제 아이스팩입니다. 요즘은 물로 되어 있는 이제 친환경 아이스팩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젤리가 들어있는 그 찐득찐득한 그 용매는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고흡수성 수지이고 네, 기저귀에서는 크게는 30배 이상의 부피가 부풀어 오르면서 성인용 기저귀는 더욱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매립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저귀 통계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기 한 명이 4천에서 6천 개의 기저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뭐 길면 5년? 그 정도 걸리겠죠. 근데 성인들이 기저귀를 앞으로 찰 날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러면 이게 몇만 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또 그 다이옥신 그걸 소각할 때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로가 쓰레기들로 정말 많이 막혀져서 항상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5분의 1이 그 중에 기저귀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인도네시아는 출생률도 높고 기저귀 사용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고 이게 수로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 우리가 다른 플라스틱, 뭐 담배꽁초나 아니면 작은 물티슈 같은 것들이 그렇듯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겪게 되면서 결국에 이 전체적인 초고령화 시대에는 재활용이라는 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소각하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큰일 나니까 2005년부터 기저귀 판매 기업과 병원 이제 지자체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이제 기저귀 초고령화 시대가 진즉됐고 그러면서 145만 톤의 기저귀가 매년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크고 무겁고 또 폐기저귀를 재활용하는 가장 높은 이유는 어쨌든 앞에서 설명했던 높은 쓰레기 처리 비용 그리고 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지를 계속 지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에 일본은 4에서 90엔 정도의 400원에서 900원이라고 그냥 곱하기 10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분당 처리 비용을 분담금으로 매기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기저귀 처리 비용은 알 수 없지만 기저귀마다 폐기금 분담금이 5원이 붙습니다.
되게 적은 금액이죠. 실제로 기업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이윤의 크기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저렴한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폐기저기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더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에 똥이나 오줌이나 이렇게 더러운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해? 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어요. 당장 뭐 그걸로 다른 물건을 만들자니 왠지 그 건강 문제나 아니면 다른 오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일본의 기저귀 회사들은 이제 오존 살균을 통해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용어여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어떤 과정으로 재활용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엄청 테크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가고시마현, 고구마가 유명한 가고시마현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종이 기저귀를 회수해서 재생폴프를 제조하는 이런 사업을 지자체랑 함께 했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저귀 보조금 같은 거 아니면 자체 수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흡수분, 아까 그 재활용 잘 안 되는 그 플라스틱, 고분자 흡수체는 이제 종이 기저귀와 분리해서 아예 원래 크기로 만들어서 뭔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중에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종이 펄프만 원료로 재생해서 티슈나 아니면 용지까지 재활용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2024년에 들어서는 생산하는 기저귀의 일부를 기존에 썼던 기저귀 펄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금자가 보여준 사진에 보면 이런 통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 통에 우리가 플라스틱 버리고 유리 버리고 뭐 종이 버리고 기저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거하고 있는 네, 그 실제 사례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 통 안에 열면은 이렇게 기저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대표적인 재활용 기저귀를 만든 유니참이라는 기업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깨끗한 나라나 아니면 유한킴벌리 같은 기업이고 이 재활용 펄프를 이용해서 기저귀 생산하고 있는데요. 신기하죠? 기저귀 오염됐던 기저귀가 다시 기저귀가 된다니. 근데 그 펄프에 100%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되게 일부분인데도 어쨌든 계속 그 비율을 높여가면서 기저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활동가가 실제 이 기저귀를 보여주면서 수거 현장을 같이 답사했던 장면이고요. 이 기저귀는 2024년 4월, 저희가 5월에 갔다 왔으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출시해서 저희가 직접 네, 볼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몇 개 정도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린이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고양이용 화장실 기저귀라는 게 있대요. 약간 그 도라에몽 그려진 게 그 고양이용 기저귀인 것 같은데 네, 일반 기저귀보다는 약간 더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의 수거함을 설치해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고 퇴치 기술을 통해 박테리아를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이 재활용 기저귀는 실제로 이미 가고시마 현내 병원과 요양원에서 2022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일반 대중에게까지 넓혀서 재활용 기저귀를 판매하는 것은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된 후인 2년 뒤 2024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 기업과 이미 가고시마 현내 도시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기저귀 재활용과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에 들어서 그런 시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반드시 이 수거 시스템은 지자체가 깔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기업이 직접 혹은 시민이 직접 그 500개의 기저귀를 모으기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저귀 줄여서 너네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으신다면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이 87% 줄고 그리고 1년에 100명이 사용한 성인 기저귀 재활용하면 무려 2톤 트럭 23대의 분량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저귀 폐기량의 그 부피가 클 것이고 실제로 1만 명밖에 안 사는 이 지자체에서 가고시마 현으로 따지면 더 크겠지만 이 정도 줄일 수 있다면 한국 전체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런 어떤 다른 대안, 재활용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유니참의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2톤 트럭 23대의 폐기물을 감소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저귀로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다른 지자체들은 이 기저귀를 세척하고 건조하고 그다음 염화나트륨을 살균하고 잘게 분쇄해서 콘크리트 모래 27%로 기저귀를 만든 거고 그 기저귀로 지은 벽돌집 네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 벽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오키정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사실 이 오사키정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저귀를 사례 수거해서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무려 공중 목욕탕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마을에 있는 소각장 두 곳을 기저귀 재활용 공장으로 전환해서 이제 연료를 생산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이제 그런 곳을 아예 기저귀 소각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펠릿 연료로 만든 후에 이제 모두가 공중 목욕탕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응 매우 좋다고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기저귀 문제에서 제가 저만 이제 결론을 도출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기저귀를 쓴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 그리고 그걸 최근에 영화로 옮겨온 장면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독백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가 보호하고 있는 쟤는 치매 환자이다. 엉덩이에 욕창이 점점 커져간 가운데 윗사람의 기저귀 값이 아까워 기저귀를 반으로 나눠 쓰고 자주 갈아주지 말라고 한다. 그녀가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은 왜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왜 이렇게 조용히 죽어야 하는 걸까? 라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내 삶이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물건 그리고 타인에게 의탁하고 계속 의존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기저귀는 내가 어쨌든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그런 물체가 된다면 기저귀 문제 해결이 나의 존엄을 지켜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된다고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저귀 문제를 어떤 이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고 그래서 대안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이탈리아 가서 본 사례는 이탈리아 제로웨이스트 카파누리라는 마을에서 쓰고 있는 천기저귀 이제 권장 사례인데요. 이건 실제 어렵죠. 4,000개에서 6,000번의 빨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어린이들은 4,000개에서 6,000개를 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주는 이제 금자의 말에 의하면 전주에 기업이 있다고 하고 한국에서 이런 청기저귀를 세탁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기업 차원에서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고 저는 생리대 쓸 때마다 그 발진과 여름철 습진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결국에 내가 기저귀를 쓴다면 일회용 기저귀 역시도 나에게 그런 어떤 건강에 불편함을 줄 것인데 내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기저귀를 수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본 사례처럼 재활용하고 이제 수거하고 그리고 기술로서 뭔가 다른 물질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동시에 빨리 정착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잡아야 하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일회용 생리대 써야 돼 라는 뭐 각자 건강과 장애 유무와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개발을 해서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500년 동안 안 썩는 물체를 우리가 쌓아두고 계속 매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 가지 대안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저귀 파트는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저귀를 오랫동안 생각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기억났던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갔던 오사키정에서 기저귀 재생 펄프로 지점토를 만들고서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꼭 기저귀가 기저귀 만드는 거 아니어도 뭔가 종이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지점 혹은 그게 막 엄청나게 고품질의 종이일 필요는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점토를 만든다거나 다른 물질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저희가 한국에서 만약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해도 실제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거 뭐 요양원 같은 데 뿌렸을 때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한테 기저귀를 재활용하니 더러운 것을 주다니 막 이렇게 위생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을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대처했냐 이렇게 질문을 현장에서 했을 때 우린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을 하는데 기저귀를 재활용한
점토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기저귀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쓰레기를 딱 교육하고 나서 우선 기저귀로 만든 점토로 이게 클라임처럼 계속 만지고 뭐 차량놀이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만지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저귀로 놀이 도구도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세세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면생리대 정말 좋다고 꽃사월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 지자체 전주 지자체 사례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전주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원래 서울에도 천 기저귀 세척 대여 이렇게 배송해 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유생 문제 때문에 안 쓰면서 황금똥인지 황금손인지 사라졌어요. 근데 전주에는 지역 자활 있잖아요.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기관인 교육과 그런 지역 자활과 함께 기저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천 기저귀를 배송해주고 세척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돈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출생 대책으로 전주 지자체에서 이제 그 신생아를 낳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걸로 이 천 기저귀 대여 서비스료를 모두 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유생 문제를 걱정하니까 심지어 그 천 기저귀에 아이 이름을 써놨어요. 1대1이에요. 1대1로 다 매칭을 해주는 그 정도 고급화된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천 기저귀 있는 문제는 써보면 훨씬 좋거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사실 현실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일회용 기저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세, 플라스틱세 이런 것들이 팍팍 되어야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을까. 규제가 결국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